안녕하세요. 마음아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은 성인에 가까운 19청년의 그림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청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이 그린 그림인데, 이거 그림이라기보다는 색채를 통해서 심리를 좀 알아보는 그런 심리 검사를 했었는데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그림을 먼저 좀 보고요. 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에 어머니, 아버지,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친구라고 하는 소재를 색으로 표현했어요. 어머니를 연상시키는 색,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색, 나 자신을 연상할 수 있는 색, 이런 것들을 색으로 표현했는데, 그 밑에요. 기쁨, 슬픔, 편안함, 두려움, 분노라고 하는 정서를 또 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친구는요,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색과 편안함을 느끼는 그 색이 일맥상통하는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버지와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있고, 아버지하고 있으면 편안하고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를 이야기했던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의 색깔을 한 가지 색깔로 표현하진 않았는데요. 연두색, 주황색, 노란색, 파랑색이 어우러진 색깔이었지만 전반적으로 흐린 연두색이 표현이 됐는데요. 자, 나의 친구에도요, 사선이 아니고 원으로 색을 칠했지만 저기에도요, 연두색, 주황색, 파란색, 노란색이 들어갑니다. 어머니와 나의 친구의 색이 같은 색이 들어갔어요. 자, 이거는 친구 같은 엄마, 나는 엄마하고 친구처럼 지내요, 이런 내용도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엄마를 친구 삼아서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를 한번 볼게요. 마치도 초원에 뉘엿뉘엿 해가 지는 것처럼 주황색에서 보라색에서 파란색에서 연두색에서 막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양한 색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저는 이런 면도 있고요, 이런 면도 있고요, 이런 면도 있어서 나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이게 표현된 색채 심리라고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그린 친구에게 너는 네가 널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넌 너를 잘 모르고 그 모르는 것 때문에 힘들어 라고 한마디로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거는 밑에 감정에 대한 색 표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도요, 한 가지 색으로 칠한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슬픈 감정과 두려운 감정이 같은 색깔로 표현되어 있어요. 색칠하는 기법만 다를 뿐이고요. 또 기쁜 감정과 편안한 감정이 노랑색, 주황색으로 같이 시작을 했다가 편안한 감정 안에 나중에 연두색, 파란색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 슬픈 감정에 파란색, 주황색, 보라색 이런 게 들어갔는데, 두려운 감정에도요, 파란색, 주황색, 보라색이 들어갔어요. 슬픔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엇비슷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 감정의 색깔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건지 슬픈 건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친구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건 분노 감정 하나이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조차도 저렇게 불분명하게 느끼고 있네? 그러면 왜? 를 생각해 보니 나 자신에 대해서 불분명하거든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불분명하게 느낀다는 건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조차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그림 안에서
저렇게 색깔 표현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자, 이 친구한테는 그럼 어떤 도움에 예, 상담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자, 이 친구가 표현한 색은요, 한 가지 색을 이렇게 칠한 게 아니고요, 다양한 색을 섞어서 예,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어 있는 또는 혼합되어 있는 그런 예, 색 표현이 특징적으로 했거든요. 자, 그건 무엇을 뜻하는지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에 대한 마음인 거죠. 이럴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고 나는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제가 이 친구에게 널 좀 소개해 줄래? 라고 부탁을 하니까 한동안 말을 못했고 그리고 끝내는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를 이야기했어요. 그 모습에서 자기를 잘 모르나? 이런 거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실제 색칠에서 그런 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정서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일상에서 어떤 힘겨움을 토로하냐면 불안해요를 토로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불안감정. 불안하다고 하는 거. 왜요? 모르니까요. 잘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겠으니까 다 불안한 거예요. 자, 이 친구의 불안을 낮추는 그러면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로 나. 내가 나를 조금 들여다보고 나를 좀 알아차리고 나를 이해하고 그러면 불안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나 자신에게 조금 집중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친구였어요. 자, 색깔을 표현했는데 거기에서 정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강도 뭐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었네요. 오늘은 미술치료사가 내담자를 검사하는 심리를 알아보는 하나의 모티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네요. 다음에 또 다른 그림으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